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 2일 연중 제18주일 마태오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천명 가량이었다. 수도원은 천사들이 사는 곳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느님 나라가 있습니다. 입회 축하카드에 적어주신 수녀님의 글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에는 부족한 모습의 형제들로 가득했습니다. 짓궂은 장난으로 형제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수사님이 있는가 하면 작은 농담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다혈질 수사님도 계셨습니다. 아침 종소리에도 기상을 미루는 게으른 형제, 기도 시간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조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거룩함을 기대했던 수도 생활이 점차 거북해지던 어느 날, 몸살과 고열로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기상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게으른 형제가 나타나 제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갑니다. 곧이어 불같은 성격의 수사님이 약국에서 지어온 약을 물과 함께 가져왔습니다. 천방지축 장난꾸러기 수사님은 침상을 찾아 과도한 노력 때문에 열이 나는 것이니 여유를 가지고 덜 열심히 살아라 하시면서 열병에 대한 영성적인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졸기를 밥 먹듯 하던 형제는 마음껏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픈 이의 특권이자 참 행복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열이 내리고 마음에서 불평과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좁은 침대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협조자로 초대하셔서 모두를 배부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길은 지금 여기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느님 곁에 머무는 일입니다. 하느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의 류지인 야고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가 월간 생활성서 정기 구독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 지금 가입하시면 생활성서사 한가족 회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으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